이제 영도의 변경이 있습니다. 영도 변경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상이고, 그런데 조금 골치 아픈 상이 있고 암기할 상이 좀 많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그 쓰임새, 건축물의 쓰임새입니다. 건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 이 건물에 보시면 건축물마다의 그 쓰임새에 따라서 건물을 또 구분을 해놓은 것이 건물의 용도랍니다. 건물의 용도. 그 쓰임새를 바꾸어 쓴다. 만약에 편의점으로 쓰던 그 건물이 다시 임대되어서 이제 그것이 무슨 편의점 쓰다가 갑자기 무슨 뭐 허프집 바꾼다, 허프집. 또뭐 허프집 하다가 갑자기 학원 바꾼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쓰임새에 따라서 그 종류를 구분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물의 용도다, 용도다. 건물의 쓰임새를 말합니다. 크게 보시면요, 29가지의 건물에 쓰임새가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용도의 변경 보기 전에 오른편에 밑에 보시면 건축물의 종류에서 별표 1에 보시면 1번 단독주택, 그래서 쭉 다음 페이지에 쭉 이어서 나와 있죠. 이 많은 건물의 종류가 우리 한국에는 있다고 합니다. 크게 29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요 종류 자체도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 종류 자체에 분류하는 부분들은요, 지금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크게 9가지 있다 해서 첫 번째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단독주택의 종류가 첫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공동주택이 있더라. 세 번째 보니까 이 주택인데, 주택들 인근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각종 어떤 편의시설들, 해서 주거지역 근처에 있다 해서 걸린 생활시설, 걸린 생활 점포군들을 말합니다. 점포군들. 요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보시면 1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번에 보시면 걸린 생활시설 2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 판매 쭉 나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29번째, 제일 근래에 나온 건물의 종류가 무엇이냐? 야영장시설, 캠핑장을 말합니다. 규모 작은 캠핑장, 규모 크면 수련시설, 규모 작으면 야영장시설을 부르는데, 이것이 나온 지가 3년 딱 돼요, 3년. 그래서 좀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9개만 나와 있습니다. 요것들 다 외우시면 참 좋은데, 외울 수는 전혀 없죠. 자, 특징이 있습니다. 단독에 보시면요, 우리가 주택법 할 때는 말입니다. 협의에 단독주택이 있다, 그 다음에 무슨 다중이 있다 배웠었습니다. 자, 또 다가구가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보시면 건축법은요, 여기서 공간, 관사 등을 말하는데, 공간도 추가시킨다 해서 하나 더 붙습니다. 또 공동 보시면요, 우리가 주택법 때 배웠는데 아파트가 있다, 그다음에 연립주택이 있다, 그 다음에요 다 세대가 있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은요, 준주택에 포함되는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여기 포함되죠. 그래서 건축법은 기숙사가 공동에 포함된다. 또 단독에 공간도 있더라, 차이집이 있고요. 요 층표는 똑같습니다. 보시면 3계층까지 이하인데 330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또 4계층 이상, 4계층 이하인데 660 초과 이하, 그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장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가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걸린 생활시설 보시면요, 살짝 그한 장을 살짝 넘어가시면 그 다음번에 나와 있겠죠. 해서 264페이지부터 보시면 3번 오른편 4번에서 걸린 생활시설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은요, 주택가 근처에 꼭 필요하고 아주 건전하고 양호한 시설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지고, 2종은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다소 편리하다, 편리한 시설. 근데 술을 팔수 있는 곳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종은 양호하다, 2종은요 편리하다, 이렇게만 아시고, 상세한 분류는 엄청나게 복잡하니까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만 보는 것이지, 여러분은요 이런 1종 2종 건생에 구분되어진 것들 지금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7월달에 시험 합격하시면 그때 한번더 문제 풀이할 때 필요한 것만 몇개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집회 종교부터 쭉 가다가 마지막에 야행장이 나온 이렇게만 아시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류가 있다만 아시고 통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쓰임새가 막 바뀐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을 다 변경될 때다 감시 감독이 필요한데, 그것이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건물의 쓰임새가 바뀔 때 말입니다. 건물의 이용 방법 때문에 건물의 위험성이 바뀌어. 그래서 그게 보시면 요 건물의 용도를 바꾸었을 때는요, 이용 방법 때문에 위험성이 바뀐다 합니다. 위험성이 대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많은 이 종류 가운데에서 위험성이 비슷한 건물의 종류를 또 다시 분류해서 묶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페이지를 다 넘어가시고요. 다 넘어가시면 이제 271페이지를 가보시면 시설군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에 비슷한 것끼리 다시 분류해서 묶어 놓았다. 묶어 놓은 것이 명칭이 무엇이냐? 건축물 용도의 건축물의 시설군 분류다 합니다. 시설군 위험의 시설군 분류 말합니다. 이때 위험이죠. 위험은요 건물이 붕괴 우려 있다. 붕괴 등에 관한 위험 이것을 의미하지를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이 건물의 쓰임새 때문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용 방법 때문에 다치거나 사상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큰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건물 이용 방법 때문에 제일 많이 다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보시면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가 출입이 많을 때 가장 위험에 대해서 첫 번째 자동차 실군에서 첫 번째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공장 등을 유시해서 산업 현장에서 아주 다소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다 해서 산업 등 시설군이 두 번째 등장을 합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전기통신발전소 등에서도 위험하다. 세 번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다수가 운집할 때 위험하다 해서 문화집회 생활하러 모일 때 위험하다. 문화집회가 그 다음번에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다음에 백화점 등에 또 다수가 운집합니다. 그래서 판매실을 위시해서 영업시설군들이 여기에 또 판매 딱 되어진다. 위험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소나마 조금 위험한 것이 뭐냐. 애들 모이고 노인들 모이십니다. 그래서 노유자 관련 시설 교육 연구입니다. 각종 교육이나 각종 어떤 교육 연구시설군도 위험하다. 그래서 교육복지 연구군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져 있죠. 그것이 그 다음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요. 교육복지 연구, 교육복지라고 교육복지, 의료, 노이자, 아동들 다 여기 다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또 일곱 번째 보시면요. 근린생활시설군에서도 술을 먹다 보니까 다소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근생실군이 포함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위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각종 어떤 주거, 주택들 하고요. 업무시설군들이 위험이 좀 작게 본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홉 번째 그 밖에 해서 기타입니다. 기타 그 밖에 기타입니다. 무엇이냐 하나 있습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이 가장 위험이 작다 이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식물 관련 중에서 보시면 동물원 식물원은요 다소 위험해요. 동물 이것은 동식물 관련 중에서 동물원 식물원은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은 이쪽 동식물 관련은 동식물을 생산하고 키우고 죽인다가 포함되는데 그런데 동식물을 보는 곳이 있어요. 관람장이죠. 알겠습니까? 동물원 식물원은 즐긴다. 문화집회에 포함된다.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집회에 포함된다. 그래서 요 중에서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집회의 위험성에 올려놓습니다. 다음에 확인하십시오. 해서 이것이 위험성의 순서입니다. 쓰임새에 따른 위험성의 어떤 순서다. 위로 갈수록 위험이 커진다. 커진다 해서 상위수군 상위. 그 다음에 밑에 갈수록 위험이 작아진다. 하위수군도 위험이 작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의 순서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우리 수험생들은요. 이법 배울 때 이걸 꼭 외우십니다. 시설군의 위험성에 분류해서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기에서 자산, 전문형, 교건 주기에서 건물의 위험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자, 산업 등 산, 전기통신 전, 문화집회, 문, 영업, 영, 교육복지, 교육,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근, 주거, 무, 주, 기타 그 밖에서 기에서 자산, 전문형, 교건 주기, 자산, 전문형, 교건 주기 위험성의 순서를 꼭 분리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또 요 위험성 안에도 이런 각가지 건물의 종류가 다 포함이 쫙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산업 등 시설군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집회하고 영업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 업무는 꼭 암기를 또 해놓으세요. 자, 산업의 대표자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공장이 대표자입니다. 대표주자. 그런데 공장에서 나온 물건들 바로 팔지는 않습니다. 일단 먼저 창고란 곳에 쌓아서 축출을 딱 해줍니다. 또 창고에 있는 물건들 재고품부터 해가지고 먼저 운송해서 옮겨서 물건을 내다 팝니다. 팔아요. 행? 또 공장에서 보시면 위험물도 나온다. 위험물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보시면 자원순환도 한다 해서 자원순환시설 여기에 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또요, 이 장례시설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이 이런 곳에 있으면 반대가 참 심하게 나옵니다. 나오니까 요 공장 사이에 딱 끼워넣으면 별 반대가 없어. 장례시설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이요, 공장들은 부지 싼 곳에 많이 입점합니다. 그래서 묘지 관련군 옆에 공장이 많이 있다. 그래서 다 같은 위험군에 속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 운수, 위험물, 자원순환, 장례시설, 묘지가 같은 위험군의 산업특혜 상위는 그에 포함이다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문화집회, 영업은 딱 네 가지씩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문화집회 시설, 극장 등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위락시설도 음주 문화에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종교시설, 모인다, 집회하러 모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관광휴게도 문화생활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문화집회에 포함됩니다. 영업 모두 판다에서 판매시설, 백화점, 이마트 등이 여기 포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모텔, 방실 홍보를 막 합니다. 요즘 뭐 보시면 막 홍보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운수는 여기인데 운동이 보니까 영업군에 포함되어서 헬스장이 회원권을 팔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말합니다. 고시원. 요 다중생활시설, 요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업인데, 요것은 말입니다. 해당 건물 속에서 요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면적이 바닥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요, 숙박시설 이렇게 포함해요. 숙박시설. 그런데 요 규모 미만이 되어지면요, 이중 근린생활시설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어도 다중생활시설 요것은 전부 다 위험성은 아주 높다 판단을 해서 전부 다 보시면 그 위치는 영업에 다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에 포함이 되는 다중이든 또는 요 이중에 포함되든 간에 전부 다 위험군으로서는 영업에 포함시켜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화집회 문 보시면 또 위락시설 위 종교시설 종 또 관광휴게 관에서 문이 종간에서 문화집회 포함되어지고요. 판매시설 또 숙박시설 운동시설과 다중생활시설은 전부 다 영업에 포함된다 해서 판숙 운다 해서 각기 포함되는 이 용도를 살짝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보십시오. 6번에 교육복지는요, 교육, 복지, 의료, 노유자, 아동 전부 다 이렇게 다 포함되어집니다. 보시고요. 근린생활시설은요, 1종과 2종만 있다 이렇게 또 분리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업무입니다. 보시면 단독주택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업무시설 공공일반 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지고 또 하나 있습니다. 군사나 교정시설군들 전부 다 여기에 분류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군사교정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딱 되어지죠. 요 제가 쓴 요 판세의 틀은 반드시 암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세세하게 안 보셔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요건 꼭 암기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용도를 바꿨습니다. 위로 갈수록 건물이 위험성이 커집니다. 밑에 갈수록 위험이 작아진다. 요 큰 틀 속에서요. 보시면 여기 업무시설로 쓰던 요 건물 주인이 오피스텔로 쓰고 있는데 요것을 모텔 숙박으로 용도를 바꾸어 쓰려고 한다랍니다. 자, 하위군에서 위험이 크게 상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용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한다 해서 허가 대상 용도 변경. 위험이 커지면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쓰던 요 건물을 가지고 위락시설 이렇게 나이트클럽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위험성이 작아집니다. 왜 나이트가 위험 작냐? 관리를 합니다. 창고는 방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험 작아져요. 상위에서 하위로 위험성이 작게 바뀔 때는요. 요때도 보시면 하기 전에 사전에 신고는 한다 해서 둘 다 요쪽은 위험이 커지면 허가 받고 하는 것이고 위험이 작아지면 알린다. 신고는 하고 하세요. 그래서 위험이 작아지면 상위에서 하위로 바뀌면 신고를 합니다.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 빠지면 신고를 한다랍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쓰던 건물 주인이 공장을 지방에 옮긴 다음에 장례식장으로 바꿔 쓴다랍니다. 이때는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위험이 같은 용도들 간에 옆으로 바뀝니다. 이때는요, 관할 시군구에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같은 위험군 내에서 용도들 간에 바뀔 때는요, 대장의 변경 신청을 한답니다.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옆으로 가면 대장 변경 신청한다. 요 큰 틀을 반드시 가지고 보십시오. 해서 그 내용이 용도의 변경에서 1번, 또 2번에 허가 대상, 특정 대상, 3번에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한다. 옆으로 가면요. 위로 가면 허가,
빠지면 신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번에 보시면 대장변경을 보시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 대장변경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또 그 밑에 기업과 내에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종 건생과 2종 건생은요 엄청나게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어. 이걸 심사가 불가능해. 그래서 1종과 2종도 옆으로 가지만 이건 대장 변경 신청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 다음에 요 단독주택이라는 요 하나의 용도 안에도 보시면 뭐 있습니까?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또 요 다중주택 있죠. 또 다가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용도 안에서 건축물 상호 간에 이렇게 바뀌는 사항들은요 대장 변경도 아니다 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건축물 상호 간에 바뀔 때는 대장 변경 옆으로 하는데 요 건물 안에다 보시면 단독에는 단 다다공 공동은 아인다기 건물도 많습니다.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물 상호 간의 변경은 대장 변경도 아니다 란 말이 거기에 기업과 리언에 이렇게 각이 있는 것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 이런 말 보입니다. 위험이 커진다. 커진다. 허가 대상이다. 랍니다. 허가 대상이다. 또 작아진다. 신고입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이 되었던, 신고 대상이 되었던요. 그 변경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 공사 끝난 다음에 사용 승인 검사를 받으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읽어보시면요. 그런데 변경되는 부분이 500제곱미터 미만인데 그 대수선 공사 등 하지 아니할 때는 필요 없다. 그래서 원래 100 이상이면요. 사용승인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500이 안 되면서 대수선 공사 수반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조항도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도 5번을 보시면 용도 변경할 때 위험이 커지는 허가 대상 용도 변경인데 위험이 커집니다. 그것이 500제곱미터 이상 변경이 딱 되어지면 요 변경 공사를 위해서 건축사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도의 변경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 전문형 교건축이 너무나 중요한 두 문자 법칙입니다. 그래서 꼭 외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3번 가시면 이제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금방은요, 건축 관련 행위, 건축, 대수선, 또 용도병이 배웠습니다. 근데 적용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지역. 이제 지역적인 범위 설정을 또 묻습니다. 이것도 간혹 보시면 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해서 보시면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건축법은요, 건축법은 건물이 많이 있는, 건축물이 아주 많이 있으면요, 모두 다 법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해서 건물이 많은 지역에 토지의 분류에 보시면, 뭐, 도시 지역이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지면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도시이든 농촌이든 묻지 않고 해당 그 장소가 지구 단위 개구역이란 말을 딱 쓰면요 앞으로 건물을 많이 짓는 공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개구역 하면 건물이 많아지는 공사판을 펼치니까 다 중요한다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행정구역이 동이나 업 단위 적은 건물이 많은 곳입니다. 다 적용을 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요 동업 소속에 포함이 되어진 섬인데 요 섬의 인구가 500명 이상 살고 있으면 건물이 많다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 넷 중에 하나 걸리면 법 적용 전부 다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도시 지역도 아니면서 동시에 지구 단위 개구역도 아니면서 동시에 동도 업도 아닌 지역 면 단위, 리 단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도 아니면서 지구 단위 개구역도 아니면서 동업도 아닌 그 시골 깡촌, 농촌 지역은요, 6개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제일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위에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면 밑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이 법 조항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요 실무에서 아주 유용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두 문자 하면 또 나옵니다. 대
도 근근대방 대도 근근대방 전부 다 표시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 농촌 말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적용하지 않는다. 접도 할 필요가 없다라 말입니다. 맹지에도 건물 지을 수 있다. 이건요 현황 도로가 있으면 그냥 도로는 아니어도 걸어갈 수 있는 길만 있으면 건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또 도로를 지정 등할 때 시골 농촌은요 무슨 동의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다란 말입니다. 또 차가 많이 없으니까요 차량 출입 때문에 발생하는 바로 건축선 이런 것도 시골 농촌 말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뒤에 다음 시간에 배우신 상들입니다. 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선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또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다음에 다 외우십니다. 대지가 대기할 최소한 땅 크기인데 이런 분할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농촌 말은요 60제곱미터 18평입니다. 그런데 농촌 가시면 그런 땅이 없습니다. 전부 다 18평. 기본 180평, 기본 1800평, 기본 18000평 이런 거대한 땅만 있어요. 그런 거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또 시골 농촌은요 방화지구에 관한 법조항 적용하지 않는다. 방화지구는요 건물이 불타기 쉬운 건물이 한쪽에 쫙 모여야 돼요. 농촌 가시면 불타기 쉬운 초가집이 많습니다. 기염 있어요.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농촌 말은 요 6개 법조항만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대도 근근대방 이것만 적용 안 하고 이거 외에 무슨 높이 제한 건폐율 저건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장을 가보십니다. 자, 274페이지를 가보시면 왼쪽 상단에 3번에 이런 말 보입니다.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다. 리모델링에 어떤 대비한 특례를 주겠다랍니다. 이건요 모든 건물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특례를 줍니다. 아파트 연립다주택입니다. 공동인데 이 공동을 지금 어떤 신축입니다. 신축을 할 때 보시면 앞으로 장차 15년 20년 뒤에 장차입니다. 장차 리모델링 하기 쉬운 구조로 해서 설계를 한다. 라 하면요 신축할 때부터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 등을 짓는데 이 빌라 딱 보니까 내부를 가변성 있게 합할 수 있게 등등 각종 어떤 리모델링하기 쉽게 설계를 해서 지금 신축하는 신청을 딱 하면 혜택을 주겠다랍니다. 혜택이 뭐냐 알아가는가 이거. 자, 용입니다. 용적률과입니다. 높이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 처음부터 15%를 더 주겠다. 그래서 뭐야 20%를 더 준다랍니다. 그래서 100분의 120%까지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란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공동주택을 신축하려고 허가 신청을 딱 받아보니까 설계를 딱 보니까 장차 리모델링하기 쉽게 설계가 되었더라 라고 확인이 딱 되어지면 신축할 때부터 용의를 100분의 120% 더 줘서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의미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하십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제 3들이 기본적인 용어가 쭉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총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첫 번째 보십니다. 자, 우리 용어 정의 첫 번째 보시면 지금 지하층을 얘기합니다. 지하층. 자, 우리 건축물에서 지하층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하층. 우리 한국은요, 지하층을 아주 권장합니다. 근데 지하층 하면요 지하층의 설치 대상 업무적인 설치 대상은요 한국에 없습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하면 혜택을 막 줍니다. 특혜를 막 줘요. 그래서 지하층 설치하면요 건물의 청수란 제한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뿐 아니고 지하층은요 건물의 규모에도 포함하지 않아. 그래서 용적률 요 용적률 적용할 때 지하층은 빼준다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니까요. 건물의 바닥이 지표 밑에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몽땅 다 밑에 있으면 지하층 맞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여러분들 반지하 반지층이라 부르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은 용어정의에 없는 사항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건물이 있습니다.
2개층을 딱 건축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땅속에 있으면 지하층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딱 지을 때 완전히 땅속이 아니고 어정쩡하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반지 딱 걸치게 건물을 딱 지었습니다. 이게 지하층이면 혜택을 이렇게 많이 줍니다. 지하층에는 1층이 포함됩니다. 이럴 때 이것이 지하층이 아니냐 애매합니다. 이때는요, 요 해당층 바닥면에서 지표까지를 높이를 평균 산정을 딱 해봅니다. 해보시면 그 다음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 건축물 자체 높이 건물 높이와 비교를 딱 합니다. 했을 때 요 높이가 이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땅 속에 있으면 지하층이 됩니다. 그래서 요 층 높이가 4m일 때는요 최소한 2m이면 지하층이 됩니다. 반 이상 딱 그 2분의 1까지가 땅속에서만 지하층을 본다. 해서 2분의 1. 이 문장 참 중요합니다. 해서 확인하십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거실. 거실이라는 용어입니다. 거실. 요 용어는 하면 우리 건축상의 거실 하면요. 여러분 침실 밖에 거실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건물 지붕 밑에 있는 구조물들 가운데에서 실내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는 전부 다 거실로 봅니다. 그래서 침실, 병실, 무슨 숙실, 뭐 객실, 또 뭐 연구실, 작업실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서 각종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장소는 다 거실로 본다. 그래서 건물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안에만 있다. 이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세 번째 아까 배웠습니다. 건물을 받치는 주요한 건축물의 구조부, 주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아까 배웠어요. 내기해서 바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니까 지주는 것이다 해서요. 건물 받치는 내력벽 중요합니다. 여기 포함되어집니다. 기둥 중요합니다. 여기 포함됩니다. 건물 창간의 바닥들 여기 다 포함됩니다. 보 포함됩니다. 지붕 말고 지붕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건물을 받치는 주 계단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해서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이면 건물을 받치는 주요한 구조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비내력벽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사익 기둥도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바닥 중에서요, 건물 층간 바닥은 포함되는데, 이 건물 제일 밑에 있는 요 층바닥은 포함이 안 된다랍니다. 그래서 최하층에 있는 건축물 바닥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중요합니다. 지붕 털이지, 창문 털 아닙니다. 또 주계단, 건물 내부에 쭉 통하는 주계단을 말한다. 밖에 있는 옥외 피난 계단 아닙니다. 그래서 옥외 피난 계단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 4번 보시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배웠어요. 어떤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건물을 대수선을 해도 리모델링 또 조금 평수를 키운다. 일부 개축 아니죠. 일부 정축할 때 두 개 합쳐가지고 통칭하는 말이 뭐냐.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부른다. 4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요즘 근래에 잘 뜨는 상이 쭉 나오네요. 건축축 하면 건축물의 각종 어떤 건축등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하거나 또 현장 관리인 두어서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주라 부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자 하면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도서에 어떠한 바를 했을 해주고 지도 자문에 하는 자이다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 감리자는요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는지를 확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상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의 건축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에 참여하여서 설계자와 공사 감자에 협력하는 자를 무엇이냐 관계 전문 기술자 쓰라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제조업자란 것은요 공장 사업자가 아니고 건축 자재 등을 제조하는 자 제조업자입니다. 건축 자재 등을 제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유통업자는 건축 자재를 판매 납품하는 자. 그래서 건축 자재 제조하는 사람 제조업자, 건축 자재를 판매 납품하는 자 유통업자 이렇게 부른다 해서 건축 자재를 말합니다. 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계 도서에는 공사형 도면과 구조 계산서, 또 시방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알아봐 주십시오.
자, 다음에 내화 구조. 내화, 불이 났다. 화화, 불 났습니다. 네네, 참는다. 불이 났을 때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능력, 내화 구조입니다. 보시고요. 방화 구조 하면 불이 났을 때, 화가 되었을 때 방어한다. 자기 건물 방어 아니고 옆 공간에, 옆 건물에 넘어가는 방어 막는다. 그래서 불이 번짐을 막는다, 방화. 불 났을 때 참아준다, 내화. 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는다, 방화. 참는다, 내화입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연년 불꽃이 붙는다, 난년 잘 어렵다, 잘 안 붙는다, 난년 붙지 않는다, 불년. 이 됩니다. 가연하면 잘 붙는다 말이죠. 가연절이라면 불 잘 붙는다, 또 난년하면 불이 잘 붙지 않는다, 불년하면 불이 붙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수니까 물에 견딘다, 내수겠죠. 이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번 가시면 부속 건축물입니다. 부속 건축물은요, 대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요 대지 안에 보니까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요 건물 속에 보시면 지하층도 있겠죠. 부속 용도, 부속 용도의 쓰임새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기실, 기계실, 보일러실 다 부속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속 용도의 쓰임새가 건물 안에 있지 않고 건물에서 분리되어서 설치되어진 기계실 등 창고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 하면 부속 용도인데 분리되어서 설치되어진 것이 바로 부속 건축물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그래서 부속 건축물 하면 대지 안에서 본 건물에서 분리되어서 이용되는 부속 용도의 쓰임새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속 건축물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속 구조물, 부속 용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른편 갑니다. 12번에 발코니, 발코니 나옵니다. 발코니. 발코니란 말 딱 따면요, 이것은 발코니 하면 건축물의 외벽, 건축물의 각 창간 보시면 각 바깥쪽에 있는 벽이 있습니다. 외벽, 이 외벽에서 부가적으로 설치되어진 공간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추락 방지를 위해서 2층 이상 발코니는 요 끝에 난간을 이렇게 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난간 높이가 1.2m 높이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시 선택적으로 요 사이에 샷이 창문을 덮어 씌울 수 있습니다. 창문, 샷입니다. 샷이. 요건 벽이 아니에요. 난간과 샷입니다. 요 안쪽이 이것이 벽입니다. 벽 밖에서 이 건축물 내부와 외부의 완충 공간 역할을 하면서 다시 구조에 부합되어지면 확장해서 거실 등으로 쓸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 바로 그것이 발코니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대부분 다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베란다, 베란다란 말이 딱 뜨면요, 요건요, 아래층의 지붕이 위층의 정원 등으로 쓸 수 있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의 지붕이 위층의 정원 등으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이것이 뭐냐, 베란다라 부릅니다. 요것은 발코니, 요것은 베란다, 이렇게 불러요. 또 건물 펜션 가보시면 1층, 2층에 보시면 쭉 튀어나와서 파라솔 딱 놓고요, 바베큐장이 딱 보입니다. 이건 부를 때는요, 테라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대지의 바로 위에서 딱 단같이 형태가 바로 테라스이고, 꺾여 있는 구조물이 바로 베란다이고, 쭉 빠진 구조물이 바로 발코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발코니 쓰라, 이렇게 시험에 나온 지 또 한 번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부터 15번입니다. 이제 청수에 따라서 고층 건물 등이 나옵니다. 청수할 때는요, 지하층은 청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원래 원칙은요. 그런데 소방법 가시면 청수에 지하층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높다 해서 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청수가 30층 이상이 되면 고층 건물에 포함됩니다. 자, 또는요, 또는 해가지고요, 우리 한층은 보통 4m 이렇게 산정합니다. 그냥 3, 4, 12. 높이가 120m 이상이 되어도 고층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고층하면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그 높이가 120m 이상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요 고층 가운데에서도 초고층 건물이 또 나오네요. 요 경우는요, 더 높아서 높이가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높이가 5, 4, 20, 200m 이상이 될 때 초고층 건물로 불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층, 초고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층은 고층인데 초고층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부를 때 준, 초,
고층 건축물로 불린다. 이렇게 13, 14, 15번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 한옥, 이란 말 자주 나오죠. 한옥 하면요. 요건 이 법이 아니고, 한옥 등에 관한 특별 법상에 보시면, 건물의 주요 구조가 기둥, 보, 건물의 주요 구조가 기둥 또는 보 및 한식 지붕들. 건물의 주요 구조가 기둥과 보가 한식 기둥과 보와 한식 지붕틀로 되어진 어떤 목구조 건축물을 말하며, 전통 양식이 반영되어진 건축물이다. 그래서 다른 법에 있으니까, 요 용어는 시험에 못 나옵니다. 다른 법에 이 용어가 딱 나와있다. 이렇게 마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17, 18은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이제 278페이지에 20번부터 22번 상도 중요합니다.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 세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중이용건축물이 무엇이냐. 다중생활시설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다중이용건축물이에요. 다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규모 큰 건축물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해서 설 수 있는 규모 큰 건축물 말이에요. 그래서 다중이용인데 일단 첫 번째 건물 쓰임새는 묻지 않고 건물이 16층 이상이 되어지면 전부 다 다중이용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자, 또는요. 청수는 이렇게 안 나와도, 청수는 몇 층이 안 되어도 건물 전체 건물 내부에서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이 5,000제곱미터, 1,800평 이상을 쓰고 있는데 건물의 용도, 어떤 용도로 쓸 때 이것이 바로 다중에 포함된다. 청소는 묻지 않고 그 건물의 쓰임새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무엇이냐 보니까요. 문종판, 보시면 문종판 운숙종 할게요. 그래서 무엇이냐 하니까 문화, 집회, 시설, 극장, 종교, 시설, 교회, 판매, 시설, 백화점, 운수, 시설, 숙박, 시설, 종합, 병원으로 쓰는 것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 이용 건축물이 된다. 해서 문종판, 운숙종, 이렇게 해서 체크를 좀 해두세요. 그런데, 요 건물이 바닥이 5,000 이상이면 다중 이용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의 용도가 보니까요, 5,000이 안 돼. 그래서, 근데 5,000 안 되면서 바닥은 합계가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딱 되어질 때는요, 준 다중 이용 건물입니다. 그래서 5,000 이상 문종판 운속종합병원은 다중인데, 1,000 이상 5,000 미만의 문종판 운속종합병원은 준 다중이다. 라면서 몇 개를 더 추가를 한다랍니다. 이것뿐 아니고, 해서 보시면, 육체 노동을 하면 위관장에 걸린다. 위관장입니다. 육체 노동하면 위관장에 걸린다. 해서 교육, 노유자, 운동,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면적이 5,000이 안 되면서 1,000 이상이면, 이것도요, 5,000 넘어가도 1,000 이상이면 무조건 준 다중이 되고요. 문종판 운속종합병원은 5,000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물, 1,000 이상 5,000이면 아니면 준 다중에 걸린다 해서 요 준 다중과 다중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는 수밖에 없으니까 암기를 천천히 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특수구조의 건축물은 또 무엇이냐? 특수구조 알아보립니다. 요 특수구조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보시면 건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요 건물에서 외벽에서 돌출물이 툭 튀어나, 돌출물. 근데 지지대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요 튀어나온 거리가 3m 이상이면 특수구조입니다. 자, 뿐 아니고 건축물이 있으면 요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요 거리 간격이 10m 이상 벌어져도 요것도 특수구조입니다. 20m. 그래서 돌출물 3m, 기둥 간격 20m 등이면 특수구조에 불린다 해서 요 두 가지 체크를 딱 해놓으시고 이까지 용어 정리하시면 잘 뜨는 상황입니다.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280페이지 가시면 제4절에 면적과 높이와 청수 등에 관한 용어가 또 나오는데 해서 이제 기타 건축 절차가 쭉 나오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